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17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또안 좋죠. 지금 전일 저점을 이탈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3119포인트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점을 재차 갱신하는 경우 31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무너졌기 때문에 3100포인트. 그래서 어제 이제 전일 이제 121선에서 저항받은 부분이 지금 계속 오늘도 이제 5일선에서 이제 저항받았다. 그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갖고 외국인들이 어떤 관망세, 매도세 요걸로 인해 갖고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은 코스닥 지수 역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매매 그 외국인 기관의 어떤 투자자 매동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뭐 북한 뭐 미사일 관련해 갖고 뭐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도 지금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좀 악재들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는 것 같고,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의약품, 바이오, 은행, 뭐 서비스업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증시죠, 요즘. 자, 어쨌든 오늘 SKC가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또 저항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중에 16만 9천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현재 증시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 갖고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이후에 여기서 이제 강력 저항을 받았죠. 받고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오늘 이제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해도 저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들을 한번 보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그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선방해주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들,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관련주들이랑 뭐 SK 바이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케미칼,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좋죠. 바이오 관련주들. 자,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후장에 다시 또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만약에 좀 후장에 다시 좀 올려준다라고 하면 내일 좀 전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줄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드네요. 지금 수급이 연일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증시만 좀 받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자, SKC 어쨌든 지금 지금 한 21선 정도, 그리고 5일선 부근 여기를 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다시 61선 구간을 지지 라인대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종가상으로 이제 61선 이상으로 마무리만 된다라고 하면
괜찮다. 여지껏 이제 종가상으로 61선에서 마무리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고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SKC,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2 무료 추천 종목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 이제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오전 한 7시 50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뭐 요런 디테일한 사항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